네, 안녕하세요. 원포인트 조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동향 파악을 하다가 하나 좋은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제 원라이너, 이제 버그 바운티리를 저희가 수행을 할때 하나의 명령어로 어떤 서브도메인 정보 같은 경우나 특정한 취약점들을 찾아내는 그런 팁들을 이제 공유한 그런 GitHub 문서이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하나의 명령어로 저희들이 탐색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GUI 프로그램을 하면은 뭔가 좀 무거운 그런 느낌이 들고 제가 원하는 그런 결과들을 뽑아낼 때또 다른 도구들을 이용해서 좀 활용을 하지만은 이 리눅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어떤 API 정보들을 이용해서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은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버그 바운트리를 이제 할 때, 버건팅이죠. 버건팅을 수행을 할때 어떤 취약점들을 찾을 때, 이 도메인의 서브 도메인 정보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서브 도메인에서 많은 취약점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요. 그리고 실무에서도 침해 사고 분석을 할때이 서브 도메인에서 어떤 악성 코드들이 배포되는 그런 사례들, 악성 코드들이 배포됐다는 것은 이미 그 시스템에 침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서브 도메인에 관련된 것들은 보안적으로도, 그 다음에 모의해킹 관점에서도 탐색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버퍼 오버런 점 오버런 점런 아우 이렇게 발음하기 되게 어렵죠. 그래서 버퍼 오버 점 런이라고 사이트가 있는데, 요 사이트는 이제 DNS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도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이거를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이버.com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com을 입력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JSON 파일 형태로 네이버하고 관련된 서브도메인 정보들을 쭉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GUI 프로그램을 하려면 좀 속도가 굉장히 좀 늦거나 아니면은 실제 메인 쪽 DNS 서버에다가 쿼리를 날려가지고 하면은 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서 가지고 있는 정보,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API식으로 쿼리를 요청하면은 여기서 응답을 합니다. 지금 정보들을 보시면 2021년도 1월 3일, 30일 이 정도에 지금 현재 업데이트가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도메인 정보들을 분석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요거 정보들을 그대로 텍스트로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분석하시는 것도 좋겠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추천하는 것들은 바로 이제 CRL 이론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이 명령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웹사이트의 정보들을 페이지를 가져올 때나 아니면 특정 옵션들을 이용해서 이제 풋으로 데이터들을 이렇게 입력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CRL이요. 그래서 요 명령어를 이용해서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대로 컨트롤 C 복사를 하고 난 뒤에 여기다가 이렇게 가져오시면은 어떻게 가져오는가 한번 봐야겠죠. 하나씩 하나씩 명령으로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져오면은 아까 저희가 웹페이지에서 본 거하고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JSON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얘가 어떻게 이번이 또 어떻게 이제 그또 명령어 뒤에를 필터링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JQ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JSON 관련된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JSON 파일에 있는 정보들을 쉽게 어떻게 보면 파싱을 하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가져오는 그런 형태인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원하는 것들을 뽑아오는 그런 명령어인데, 이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는 JQ라고 하는 명령어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JQ라고 하면은 이게 명령어가 입력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 칼리 리눅스를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sudo apt install JQ라고 해서 하나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설치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활용하시면 되며, 자, 그러면은 앞에서 저희가 명령어 입력했던 거에다가 end 그 다음에 JQ
다음에 여기는 이미 제가 썼기 때문에 아까요 FDNS 넘더바 A의 배열로 형태로 나는 이거 값들을 가져오겠다는 거며,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 API 정보가 제공했을 때 여기 위쪽에 보면은 배열로 지금 현재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정보들을 가져온다는 소리예요. 요 같은 경우는 메타 정보나 그런 것들은 필요 없잖아요, 당장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end라고 하는 조건으로 해서 가져오시게 되면은 한번 어떻게 나오는가 볼까요? 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JSON 파일에서 요기에 해당되는 요 데이터만 저희가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죠. 이렇게만 가져와도 깔끔해요. 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원하는 것은 도메인과 관련된 정보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정보들을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가져왔는가 또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end로 하시고 난 뒤 cost로 이용해서 저희가 보시면은 우선 쓰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f e 이렇게 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요것이 이제 잘라내는 겁니다. 쉼표를 구분으로 이게 마이너스 d라는 것은 어떤 걸 기준으로 우리가 요것을 분리를 할 것이냐, 보통 엑셀 파일, csv 파일 같은 경우도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cut이라는 명령어로 csv 파일 같은 걸로 이제 구분을 할 때도 많이 쓰여요. 자, 그래서 cut이라는 명령어로 이용해서 쉼표로 분류를 하고 난 뒤에 그 분류된 기준에서 두 번째입니다. 예,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에서 쉼표가 있으면은 요것을 가져오겠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명령을 입력하시고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도메인 정보들을 쭉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죠. 하지만은 이제 여기에서 이 GitHub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도메인 정보들, 뭐 rapiddns.io, 그 다음에 바이러스 토탈 서비스, 요것들도 다 이제 도메인 정보들을 제공하는데 일부 명령어들이 여러분들이 성공이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웬만큼의 사이트에서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했던 buffer_over.run이라는 거기거든요. 근데 특정 사이트, 특히 이제 바이러스 토탈 서비스 같은 경우나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요청을 하면은 이제 부하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웹 서비스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캡차나 그런 걸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테스트를 하시면서 아 이거는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겠구나, 내가 버그헌팅을 할 때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실습하시면서 좀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은 좋습니다.